되고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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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나요? 로션 바르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핸드폰으로 라이브 하는데 화면이 너무 잘 안 보여서 그 메모 KKP 하이. 그래서 아이패드 거치대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로 라이브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화면 진짜 크고 좋네요. 이걸 찍어야지.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또 2단계 돼서 2단계가 돼서 좀 속상하네요.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뜨고 있는 거 이거 브리오시 프로버를 먼저 뜨고 있는 거는 지금 실이 이거밖에 다섯 볼 갖고 있는 걸로 시작했더니 실이 모자라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헤더라는 실, 원래 뜨기로 했던 헤더라는 실로 또 시작했어요. 헤더라는 실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그냥 맨날 집에 있죠. 뭐. 토요일에 동생, 아는 동생네 집에 집들이 겸 모임 갔었고 그 외에는 거의 집에 그냥 있어요. 어디 나가는 게 민폐인 것 같아서 지금은 이렇게 또 이게 또 너무 크니까 안 좋은 게 있네. 지금 브리오시로 탑다운 뜨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무늬 없이 떴었는데 아이패드로 라이브에서 안 좋은 점은 아이패드를 쓸 수 없다는 거네요. 이런 브리오시로 프로버를 뜨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뜨세요? 이거 무늬 넣어야 되는데. 얘는 소매고. 아이고. 거치대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지금 아이패드로 라이브 하고 있어요. 잘 지내셨죠? 기본 조끼요? 조끼 가디건 뜨고 계신다고요? 동생분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저는 우리 식구들 떠준 적이 거의 없어요. 따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뭔가 떴는데 뭐 그걸 더 이상 쓸 일이 없다던가 그러면 뭐 주거나 그러지 위에서 떠준 적은 거의 없어요. 양말 뜨신다고요? 가는 실로 떠본 지 진짜 오래됐네. 첫 탑다운 뜨세요? 오늘은 그냥 제가, 사실은 이거 브리오시 프로보 뜨는 걸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까지 다 찍어서 약간 홀가분한 마음으로 라이브를 했습니다. 또 오랜만 안한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다들 뭔가 뜨고 계신 거죠? 네, 요즘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뜨개에 막 손이 안 잡힌다는 분들도 계시고
목이요? 제가 오늘 말 많이 했어요. 동영상 찍느라고. 이거 풀어버 때문에 동영상 찍느라고요. 말을 좀 많이 했어요. 목이 쉰것 같아요. 아, 따수님이 나 많이 신경 쓰시는구나. 목소리 바뀐 것도 알고. 하나 뜨고 찌리구네. 아, 아이패드로 라이브 하니까 단점이 있네요. 아이패드를 볼 수가 없네. 아이패드의 내용을. 요가 양말이요? 아, 신랑님 사랑하시는구나. 터키에서요? 투키? 아, 제가 몰타에서 터키 사는 동생들 많이 만났는데, 터키라고 하면 안 되고, 트루키라고 해야 된대요. 맞나? FGXLN님? 트루키라고 해야 된대요. 터키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는다고. 맞겠죠? 프로버, 이거 패키지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들 되게 막 공방도 문 닫아야 되고 뭐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 처음 막 터졌을 때. 그래서 함께 뛰기 같은 걸 해보자 해서 그 한림수직을 했었던 것도 그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 할때그 달린 제목이 니팅 앳 홈이었거든요. 집에서 뜨개 하기. 코로나랑 딱 맞고 해서 집에서 같이 뜨개 하자는 의미로 함께 뜨기를 하려고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자료 올리고, 차트, 문의 차트 이렇게 올리고 그랬었는데 조금 안 좋은 피드백들이 있어가지고 맘상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문이가 네 거냐 왜 네가 한다 그러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한림수직의 디자인인데 왜 너라고는 안 했지만 한림수직 디자인인데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셔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애기 거 뜨고 싶은데 몇코 잡아야 되나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좀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해서 안, 아, 그래, 그냥 접어야겠다. 나만 떠야겠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떴어요. 저 혼자 떴었는데, 또 이번에 또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 다시 마음을 넓게 갖고, 다 같이 뜨게 할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 해서, 이 프로버를 이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뭐한달 동안 공개할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번에는 맘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진짜 진짜 어쩌다 한두 분이 한두 분이 이렇게 뭐 비밀 댓글로 뭐 애기 코 뜨고 싶은데 몇코 잡아야 될까요? 막 이런 그건 정말 모르니까 정말 답답하니까 그러신 걸 수도 있는데. 뭐 디자인 함부로 써도 되냐 뭐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이번엔 진짜 또안 좋은 일이 있고 하니까 코로나도 끝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 풀오버는 함께 뜨기는 아니고요. 함께 뜨기는 또 제가 막 이렇게 뭐 피드백을 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뜨는 과정 뭐 계산하는 과정 이런 거 유튜브에 공개하고 한달 정도 이렇게 공개하고 함께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좀 많이 찍었더니 목이 쉰것 같아요. 우리 따순 선생님이 그걸 알아봐 주셨네. 감사해요. 나 지금 문이 넣어야 되는데. 아, 이거 말고 뜨던 걸 떠야겠다. 저거는 무늬를 넣어야 돼서 무늬 넣으려니까 또 정신 차리고 떠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얘는 몸판만 쭉 뜨면 되거든요. 얘가 좀 너무 가까워. 이 거치대 샀는데 좋아요. 화면도 잘 보이고 좋네요.
근데 단점은 내가 화면을 보면서 떠야 된다는 거. 네, 아니 저도 칭찬해주는 분들이 많은 거 아는데 그분들도 잘 사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네, 답답하고 모르고 뭐 어디 알려주는 데도 없고 공방 가기는 또 힘들고 하니까 그러겠죠. 그거는 이해하죠. 그거는 이해하지만 일단 이해하는 거랑 또 마음이 상하는 거는 다른 문제니까. 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한번더 늘려야 되나? 이거 알파카 클래식이라는 실이고요. 제가 띠지를 다 버렸나? 아이고. 이게 로안 알파카 클래식이라는 실이에요. 25g에 165m인가? 이거 25g에 여기 120m. 되게 가벼운 실이죠. 이 헤더가 50g에 125m거든요. 거의 두 배죠. 얘는 25g, 얘는 50g인데 길이는 비슷해요. 얘가 약간 짧긴 하네. 근데 실 굵기는 뭐 되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4mm로 뜨고 있고 얘도 4mm로 뜨고 있어요. 털이 좀막 엄청 보들보들하진 않아요. 이게 알파카라서. 그리고 고급 알파카. 아, 그거 보여드릴게요. 어쨌지? 어디다 잘 두고 또 까먹었네. 그 원료가 되는 털들이 있거든요. 전에 인스타에 올린 거. 근데 그걸 또 어쨌지? 다음에 그걸로 라이브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할게요. 그게 소재가 알파카가 보통은 따가운 소재라고 생각하는데 고급 알파카는 진짜 부드럽거든요. 캐시미어가 비싼 거는 캐시미어가 부드럽고 가볍고 따뜻해서 이기도 한데 그 수확량이 되게 적어요. 적어서 비싼 것도 있어요. 막그 알파카, 카멜, 야크 이런 그런 고급 소재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제 생각에는 캐시미어가 막 5배, 10배 더 좋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비슷비슷한 고급 소재들인데 수확량이 캐시미어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지. 그리고 가짜 캐시미어도 많고. 실은 저는 제가 이제 도매 업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유통하는 실만 제가 써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그 저랑 같이 일하는 도매 업체에서 유통하는 실들을 쓰고 있어요. 직구하는 경우는 잘, 정말 개인적으로 써보고 싶어서, 그 작가들한테 패키지나 이런 걸 사기는 하는데, 소품 빼고는 딱히 잘못 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영국에 가면은 그 샵들, 뜨개, 그런 뭐지 머플러 뭐그 샵들 되게 많거든요. 기념품 샵인데 다 타탄 체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거기 캐시미어라고 있는 거는 영국산 캐시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스코틀랜드 사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영국엔 영국산 캐시미어가 없다고 다 중국이나 몽골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속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캐시미어가 그렇게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캐시미어보다는 카멜이나 야크가 더 좋아요. 야크도 비싸고 카멜도 비싸긴 하지만 카멜은 정말 카멜도 좋고요. 소재가 캐시미어 그냥 단순히 캐시미어, 야크, 메리노, 뭐 램술 이렇게 있으면 그 이름만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한우도 사실 한우도 등급이 있잖아요. 에이뿔 있고 뭐 보통 있고 근데
등급 낮은 한우는 수입산보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등급 낮은 캐시미어는 일반 울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캐시미어가 등급이 낮으면 어떠지? 캐시미어는 보통 속털, 그 강아지 그 털갈이 할 때 나오는 속털 있죠. 그런 종류거든요. 도매하시는 분들 실은 어떤 쇼핑몰에서 판매하냐고요? 쇼핑몰은 다 도매해서 실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쇼핑몰 자체가 도매를 하는 도매로 받아서 자기들이 파는 경우도 있고.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실들은 다 도매하는 분들이 공급하는 실이에요. 딱히 찾는 실이 있으신 건가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소재 이름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 소재가 어떤 등급인가. 근데 사실 우리가 등급을 이렇게 겉으로 표시하진 않죠. 다 순모, 순울 100%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등급 낮은 순모보다 오히려 아크릴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무겁고 뻣뻣하고 따가운 순모도 돼요. 순모라고 다 좋은 거 아니고 수입사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등급,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지 않는 등급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힘들죠. 그리고 뭐 아크릴이랑 나일론이 다 나쁜 건 또 아니고, 왜냐하면 캐시미어 같은 경우는 너무 부드러워서 이게 연사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크릴이나 나일론 같은 걸 이렇게 섞어줘야 실로 만들기가 좀 더 편하니까 그런 거고요. 합성 섬유가 막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섞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실 소재의 단점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엄청 부들부들한 실, 엄청 부들부들한 실은요, 아크릴 실이 제일 부드러워요. 근데 부드러운 거를 찾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기가 쓸 건지 아니면 그 따가운 게 싫어서인지. 그냥 단순히 부들부들한 걸 따지면 수면사가 제일 부드럽죠. 그리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다 아크릴로 애기 것도, 애기 베이비는 다 아크릴이에요. 베이비용은. 왜냐면 동물성 소재에 알러지 있는 애기들도 있으니까 베이비 실들 검색해 보면 아크릴 100%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걸 찾으시면 그걸 왜 부드러운 걸 찾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따가운 게 싫어서 부드러운 걸 찾는 건지, 알러지 때문에 부드러운 걸 찾는 건지, 단순히 부드러운 게 좋다고 하니까 부드러운 걸 찾는 건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알파카 클래식은 온라인에서 파는 데 있을걸요? 네, 이걸로 검색해 보세요. 로안 알파카 클래식. 요거는 검색하면 나올 거고, 로안 실은 파는 곳이 꽤 있어요. 헤더는 온라인 아니고 공방용 실이거든요. 헤더라고 제 프로필 링크에 니트리 클래스 공방 소개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공방용 실이라서. 근데 로안은 아마 쇼핑몰에 있을 거예요.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로안실 치고 안 비싸죠. 로안실이 대체로 한 볼에 18,000원, 뭐 16,000원, 20,000원 뭐 이런데, 그나마 얘는 좀 저렴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실 고르실 때, 네, 오늘은 그냥 뜨겠습니다. 실 고르실 때 내가 왜 그런 실을 즐긴 실 찾는 분 안 계신가? 보통 그러니까 뜨게 하는데 너무 잘 끊어져요.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고급 소재는 잘 끊어져요. 왜냐하면 털이 부드러우려면 어리고 보들보들한 그런 것들이 장력이 강할 수, 이게 셀 수가 없거든요. 좋은 정말 고급 소재는 좋다기보다는 그거는 잘 끊어져요. 잘 안 끊어지면은 나일론 섞인 거예요.
근데 막 뜰 때마다 끊어져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땡겨서 뜨고, 예, 저는 제가 뜨는 모든 실들 다 손으로 끊어서 쓰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으면은 나일론 실이죠. 그래서 끊어져서 나쁘단 실이 별로라는 분들도 계신데, 소재가 좋으면 잘 끊어져요. 무늬뜨기 게이지 내는 게 어려우시다고요? 어떤 점이 어려우신데요?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왜 어려운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게이지 낸다는 게그 계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코수, 단수 세는 게 어렵다는 건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라쿤? 라쿤. 또 좋죠. 보풀 적은 실은, 아이고, 보풀 없는 실은 없어요. 보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모가 다 보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드러울수록 보풀이 더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종이 만약에 종이를 막 비벼요. 그럼 보풀 안 생기죠. 근데 솜을 비벼요. 부드러울수록 보풀이 많이 생겨요. 근데 캐시미어, 카멜, 야크 이런 건다 부드러워요. 근데 부드러운데 보풀 없는 실 찾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실 없어요. 보풀은 그냥 감당해야 돼요. 뜨개인이라면 보풀은 감당해야 돼요. 근데 터무니없이 많이 생기는 실들도 있죠. 아크릴 막 엄청 많은 실들. 그리고 꼬임이 적은 실들은 대체로 보풀이 있어요. 꼬임이 적다는 거는 연사가 그냥 단사, 그냥 솜을 이렇게 막 말아놓은 것 같은 실들은 보풀이 많아요. 그리고 실의 갈라짐은 그거는 연사, 이게 제가 블로그에 합사 뭐 이런 거 적어 놓은 거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닥의 실이 꼬여 있는데 메리노울 같은 경우가 잘 갈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한 가닥 한 가닥이 다 너무 매끄러운 거여서 그 매끄러운 애들을 겹쳐 놓으니까 얘가 잘 틈이 벌어. 머리카락을 이렇게 꼬아 보세요. 머리카락 매끄럽잖아요. 꼬아 보면은 도로 풀어지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꼬임이 너무 많잖아요. 보풀 없게 하려고 꼬임을 너무 많이 하면 실이 땡땡하고 무거워요. 나는 부드럽고 가벼운 실을 원해. 하지만 보풀은 싫어. 그런 실은 없어요. 그래서 실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여러 가닥 해서 이렇게 연사된 경우도 있고요. 이 애들을 서로 막 이렇게 머리 닦기 하듯이 되게 여러 가닥 이렇게 막두 가닥 두 가닥 꼬은 다음에 그걸 다시 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필링을 좀 줄이려는 실들도 있는데 그러면 또 무겁다는 단점이 있어요. 원적실이 아닌 실을, 그쵸, 그거 전후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 도안을 떠봐도 그렇고, 그쵸, 많이 떠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무게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실은 50g에, 그것도 보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무게당 길이. 무게당 길이랑 소재도 최대한 비슷한 걸 고르시는 게 좋죠. 단순히 무게로만 보면 또 굵기 차이가 있기도 하고 이 실하고 이실 이거는 슈퍼백이라는 실이고요. 50g에 165m, 얘는 50g에 125m예요. 얘가 조금 더 무겁죠. 근데 뜰때 바늘 사이즈는 거의 같은 바늘 사이즈를 써요.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차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실에 공기층이 있느냐 없느냐. 애들이 약간 성글게 있는 거랑 성글게 있어서 만약에 단면적이 그냥 단면적이 요만하다고 봤을 때이 실의 단면적도 요만하고 이 실의 단면적도 요만한데 얘는 꽉차 있는 굵기고 얘는 성글성글하게 있는 굵기고 나중에 얘는 세탁하면 그 기모가 속기모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핑거링 뭐 이런 그런 굵기로 얘기했을 때 근데 그런 실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무게당, 그러니까 무게당 길이를 확인해 보시는 게더 좋아요. 무게당 길이, 그 다음에 성분. 성분도 비슷하고 무게당 길이도 비슷한 거. 근데 저는 주로
그 게이지, 그 도안에 나와 있는 게이지 있잖아요. 게이지가 같은, 근데 같은 실, 같은 반을 사용해도 게이지가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실을 쓰면, 근데 그 게이지에 맞추는 게더 중요해요. 도안에 뭐 10cm 안에 어떤 무늬로 떴을 때몇호몇 단이다. 그러면은 내가 뜨려는, 사용하려는 실을 그 게이지가 나오도록 뭐 바늘 사이즈를 줄이던가 키우던가 해서 게이지에 맞추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무게당 길이가 비슷한 실을 고르고, 그다음에 성분이 비슷하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게이지를 내보고, 그 원작 게이지랑 몇코 차이가 나. 몇코 차이가 나는데 코수가 내 게이지가 더 많아. 그러면 바늘을 한 치수 0.5mm 크게 해서 떠보시면 또 좋아요. 시험뜨기를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시험뜨기 한 횟수만큼 뜨개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옷을 여러 번 뜨기는 힘들어요. 근데 시험뜨기는 여러 번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시행착오를 줄여, 그 격차를 줄여나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너무 어려운 말만 하나 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잘 고급 소재일수록 잘 끊어진다 그랬는데 그 끊어진다의 기준이 또 틀려요. 그렇다고 막 끊어보고 잘, 근데 어떤 분은 저는 힘이 좋아서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 못 끊어요. 이렇게 전잘 끊어요. 잘 끊는 편인데 아 그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면 70에 그 끊어지는 느낌을 보시면 이게 면 72에 울10이 뭐 이렇게 섞인 거예요. 이 끊어지는 강도를 한번 해서 이렇게 끊어지고요. 얘는 버진 울 100%예요. 제가 요 근래 사용하고 있는 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실인데요. 소리가 틀리죠? 얘랑 끊어지는 소리가 틀려요. 얘가 훨씬 힘없이 뚝 끊어져요. 네, 제가 해봤을 제 경험상으로는 고급 소재일수록 이게 부드러 힘없 이렇게 툭 힘없이 끊어져요. 야크도 되게 잘 끊어지거든요. 그쵸? 게이지, 게이지를 내지 않는다는 거는 요리로 치면 우리 식구들이 몇 인분 먹는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뭐 4인분, 우리가 4인인데 식당에 가서 4인분을 시켰는데 뭐 적당히 먹는 분들 먹는 식구도 있고 덜 먹는 모자라는 식구도 있고 남는 식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 식구의 식성이나 식사량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주문부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 거죠. 좀 게이지 많이 내보셔야 돼요. 왼쪽 이 실이요? 네, 우리는 말린 장미 색이라고 불러요. 네, 좋아하는 색이에요. 이 실로 계속 뜨고 있네. 이 실. 이게 세탁하면 훨씬 기모가 좋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띠지에 기계 세탁하라고 써 있어요. 여기. 머신에다가 세탁하면 더 소프트해지고 더 뷰티풀해진대요. 얘를 제가 반팔 풀오버를 떠서 손 세탁하고 탈수를 돌렸는데 얘가 너무 가벼우니까 이걸 무게를 인식을 못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 펠팅 될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헹굼 몇번 하고 겨우 탈수를 끝냈는데 그 기모 올라온 게 진짜 얼마나 그막 벨벳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진짜 좋은 실인데 비싸요. 한 볼에 26,000원인가? 네, 비싸요. 그래서 저도 제 옷은 못 뜨고 샘플만 뜨고 있어요. 네, 이색 정말 예쁘죠? 그래서 시험뜨기가 중요합니다. 야크 콘사, 콘사는 또, 손뜨개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장 그게 약할 수가 있어요. 얘 얘는 리코 디자인. 얘도 온라인에 파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검색해 보시고 없으면 니트리 클래스 공방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있나? 저 요즘에 뭐 이렇게 쇼핑몰을 막 보진 않으니까 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뭐 저희 그 수입하시는 분이 도매 거래처가 또 여러 군데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크가 너무 야크는 원래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어. 털이 부드럽고 가벼우려면요 머리카락도 나이 들수록 질기잖아요. 아기들 머리카락 얼마나 부드러워.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비싼 고기일수록 육질이 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지. 세영쌤 안녕. 잘 지내시죠? 연하고 부드러울수록 비싸거든요. 그래서 실도 똑같은 거예요. 연하고 부드러울수록 약해요. 그래서 어떤 실은 그 주의사항에 적혀 있어요. 꿰맬 때 엽선 같은 거 꿰맬 때 본실로 꿰매지 말고 비슷한 색상의 질긴 실로 꿰매라고. 왜냐하면 그 엽선 돗바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면 얘가 쓸려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띠지에 그런 주의사항이 적혀있는 실들도 있어요. 연결할 때는 질긴 실 사용하라고. 네, 어릴수록 육질이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급일수록 연하고 부드러워. 입에 살살 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살살 녹겠어. 고급 실은 약간 그것도 있어요. 정말 실크나 캐시미어 이런 거 100% 이런 거 물에 넣잖아요. 녹아버릴 것 같아. 녹아서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물에서 막 흐물흐물해지거든요. 진짜 고급 소재는. 근데 물에다 넣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뽀드득 소리가 난다. 그건 이제 아크릴 나일론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물에 넣고 이렇게 했는데 뽀드득 소리가 난다. 그러면 아크릴 나일론이 많이 섞인 거고요. 고급 소재는 진짜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 면은 약간 그냥 수건 같은 거 빠는 느낌 나오고 면사는 그렇고 아크릴은 약간 뽀드득한 느낌 있어요. 뽀드득한 느낌 있어요. 그리고 더 질겨져요. 합성은. 네, 이것도 버진울인데 버진울은 그 양 처음 양이 태어나서 처음 깎는 털을 버진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애기들 배냇머리 같은 거잖아요. 이번에 콘사도 그 성분 때문에 말이 나온 건데 정말 저는 그냥 그렇게 파는 게 있구나 해서 블로그에서 파니까 소소하게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초창기에 블로그에서 몇 번 팔아보고 정말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댓글로 질문하고 답글 달고 질문하고 답글 달고 그거를 누가 질문한 걸 또 찾으려면 그걸 다 뒤져야 되고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래서 쇼핑몰을 차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블로그로 계속 판다길래 그냥 조금씩 파는구나 했더니 아니었네요. 근데 그렇게 막 저기 한 적은 리코 이 실은 비싸. 리코가 되게 이 범위가 되게 넓어요. 저렴한 실부터 중간부터 비싼 것까지. 그래서 리코 실이 다 비싼 건 아니고요. 또 이게 리코가 그 럭셔리 라인이 있고 에센셜인가? 뭐 라인이 되게 패션 라인이 있고 라인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렴한 거, 뭐 중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리코 실이 다 비싼 건 또 아니에요. 네, 실 색깔 이쁘죠? 네, 저도 좋아하는 색인데 정작 제 옷은 못 떠보네요. 떠야지. 버진울은 좀 비싸. 네, 이 실은 비싸. 이거는 또 리코에서 럭셔리라고 새로 이 라인을 만들어서 나온 거라서 가격대가 좀 있는데 근데 떠보면 진짜 좋아요. 떠보면 진짜 좋아요. 진짜 좋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비싼 만큼 좋은 거죠. 해도도 좋아요. 해도도 좋고 카
카 카롤도 좋고. 3일이나 전 손이 느슨해서 3일이 쓰는데 촘촘한 분들은 4.5까지 뜨셔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무슨 게이지 낼 때? 제가 이자벨 크레머 옷 뜨려고 요거 했을 때 얘는 4.5로 떴거든요. 근데 좀 약간 그 레이스의 그 느낌 나게 하려고 4.5로 떴는데 4.5로 뜬 것도 괜찮죠. 저는 손이 좀 느슨한 편이거든요. 브리오시야 이거는 3mm로 뜨고 있어요. 이것도 3mm로 떴고 다 3mm로 떴어요. 헷갈릴까봐. 다실 굵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다 3mm로 뜨고 있어요. 브리오시는 그쵸. 두 번을 떠야 이게 전체 코가 떠지니까 계속 떠야지. 게이지보다 단수가 많거나 적으면 그러면은 보통 영문 패턴은 뭐몇 센치마다 늘리세요 하니까 그몇 센치 단수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국내 도안 같은 경우는 몇 단마다 늘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아이패드가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하기가 게이지보다 단수가 많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뭐 소매든 몸판이든 진동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진동? 진동 같은 경우는 여기 줄인 그대로 도안 그대로 뜨고요. 여기 남는 일단 여기 전체 센치에 내 단수를 알아야 돼요. 여기가 뭐 19cm이고 내 게이지는 3.2단인데 도안의 게이지는 3단이다. 3.0단이다. 그러면은 도안의 단수랑 내 게이지의 단수를 비교해 봐야죠. 19 곱하기 3은 57단. 그럼 58단 할게요. 도안상은 58단이에요. 도안상은 58단. 근데 내 게이지로 하면 19 곱하기 3.2는 60.8이에요. 그럼 두단더 뜨면 되네요. 60단. 두단더 뜨면 되네. 이거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소매 엽선 같은 경우. 이렇게. 얘가 만약에 45cm다. 아이고. 45cm면 도안 같은 경우는, 계산이 안 되네요. 135단이네요. 그럼 136단으로 할게요. 그리고 내 게이지를 하면 144단. 내 게이지는 144단. 몇단 차이 나죠? 빼기 136은? 그럼 8단 차이 나네. 8단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은 여기 코늘님이 뭐 10단에 한 코씩 몇 번, 12단에 한 코씩 몇 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소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뜨는 경우는 여기 평단 8단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8단 뜨고 나머지 단 하셔도 돼요. 이런 경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뭐 물어보실 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뜨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왜냐면 이 게이지를 대입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까도 어떤 분이 뭐 질문하셨는데? 뭐였더라? 구체적으로, 예, 알려주셔야 저도 구체적으로 대답, 진동 부분이요. 일단 그 센치에 내 게이지의 단수를 계산을 하고 도안의 단수와 몇단 차이 나는지를 알아내요. 차이가 뭐, 대여섯 단 정도면 그냥 평단에 넣어서 떠버리면 돼요. 줄임 그냥 똑같이 하고. 근데 보통 도안대로 뜰 경우는 게이지 차이가 막 엄청나게 크게 나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차이가 나도 몇단 차이 안날 거거든요. 그런 건 평단에 끼워 넣거나 아니면은 전체 뭐 요즘은 막 이렇게 된 도안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네 단에 한 코씩 10번, 두 단에 한 코씩 5번이야. 근데 도안에는 이런데 나랑 이 도안 차이에 게이지 차이가 6단이나, 그러니까 6단이나 더 많아요. 그러면 이 6단을 두 단씩 끊어요. 왜냐면 뜨개는 거의 두 단씩 끊어서 하거든요. 두 단씩 끊으면 3번이죠. 이 3번을 여기에다 더하는 거예요. 아, 더하는 게 아니라 두 단짜리를, 두 단짜리가 두 단에 한 코씩 5이라고 치면 얘는 두 단에 한 코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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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단에 한 코씩 하나잖아요. 여기다가 그 두 단씩 끊은 그거를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럼 얘는 네 단짜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네 단짜리가 13번이 되고 두 단짜리가 2번이 돼요. 이런 식으로 두 단씩 끊어서 그 단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있겠죠? 그 뜨개는 다 그래요. 다 그냥 끼워 맞추기예요. 내 거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 하는 거예요. 뜨개를 하나도 못 했네. 네. 엄지척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남는 거 그냥 끼워 맞추시면 돼요. 혹시 뭐 단이 도안의 단수보다 적다, 그럼 반대로 차이 나는 단수를 2단씩 끊어서 그 횟수만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4단짜리가 2단짜리로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남의 도안으로 뜰 일이 잘 없으니까 가끔 어쩌다 다른 분 도안으로 뜰 때는 내 도안 보면서도 이렇게 힘들어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도안을 쉽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보시는 분들이 그 경험치가 다 다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기준 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뜨개 도식과 차트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지만 그래도 잘 모르지만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 자료도 올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떤 분은 친절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또 어렵다고 하고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마다 틀린 것 같아요. 경험치마다 틀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1월의 바람이라는 뜻인가요? 되게 닉네임 되게 감성적이시네요. 샤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보통 인스타 닉네임이 되게 어려워서 부르기 힘든데 브리지 오브 노벤버님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샤샤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겠죠? 지금 어디를 뜨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이패드로 하니까 좋긴 한데 눈으로 못 보고 화면으로 보면서 떠야 돼요. 지금 그냥 뜨는 단인가 보다. 라이브 때 제가 한동안 안 했다가 오랜만에 했어요. 나리나토님 메모, 하이 메모. 브리오시를 뜨고 있는데 지금 문이 없는 단이겠죠? 막 뜨고 있는데 네, 한 단도 못 떴어요. 얘기하느라
근데 아까 막 실성분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저는 블로그에 그래도 제가 아는 거는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블로그 와서 보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하는 모든 분들이 와서 보는 건 아니고 일부분인 분들이 오셔서 보고 그러잖아요. 어? 진짜야? 커플배요? 아, 그럼 혹시 그 화평이네님도 같은 모임 하시는 건가요? 아닌가? 그분이 요즘 인스타에 올리시던데?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오버핏으로 떠가지고 코스가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아, 메모 하임 아 메모 브리오시 쇼를 뜨고 있다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소매산 만들 때요? 소매산은 소매산은 보통은 그 소매 너비랑 소매산 높이 정한 다음에 그 진동 줄인 코스랑 똑같이 이만큼 남기고요. 얘를 일단 소매 너비를 정하고 소매산 높이를 정해야 되는데요. 소매산 높이는 보통 소매 너비의 3분의 1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요거랑 같은 치수 이렇게 해서 적당히 예쁜 선을 그려요. 근데 이게 막 너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스무스해도 돼요. 그냥 삼각형처럼 해도 돼요. 그다음에 게이지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탑다운이 편하죠. 게이지 그래프는 아시죠? 여기 10cm의 칸을 내가 내 단수, 내 코스로 잘라서 거기에다가 내 소매산을 소매 너비, 여기에 3분의 1 높이, 3분의 1 너비 해서 그냥 거의 영문도안 같은 경우 보면 그냥 일직선이에요. 꾸밀 때잘 꾸미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게이지 그래프 그려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운동 안 해요. 저 진짜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온라인 요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분들은 저하고 차원이 달라요. 제가 블랭킷만, 그, 모티브, 계속 그, 그래니 스퀘어 모티브로 블랭킷만 색깔만 바꿔서 뜨는 수준이면, 그분들은 진짜, 그, 제인 크로우 블랭킷 혹시 아시나요? 아무튼, 그런 수준, 그러니까 수준이 저는 정말 초딩 유치원생 정도고, 그분들은 거기, 그게 베이직 수업이거든요? 베이직 수업인데,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그냥 눈팅만 하고 있어요. 운동 진짜 하나도 안 하고. 한번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매산 이런 거는 저는 양재에 배웠었거든요. 옛날에 뭐 깊이 배운 건 아니고 문화센터에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했을 때 중급까지 배웠는데 양재 패턴 책 사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그러면 거기에 소매 너비, 소매산 뭐 여기 폭 이게 폭이 좁을 때도 있고 소매산 높이가 길어지면 여기 좁아지고 뭐 소매산 높이가 낮아지면 여기가 넓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치수를 알면 내가 게이지 그래프 넣어서 그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 책 사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커플베어 양말에서 헤맨 부분이 없지 않아요? 선생님 정도면. 화이팅! 빨리 완성하세요. 그래서 이게 뜨개 옷도 어쨌든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패턴은 그 보그에서 하는 그런 뭐 기본 원형이나 이런 것들도 패턴
양재의 그 패턴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편기로 작업하는 거랑 같은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은 순서라고 해야 되나? 기본 원형 그리고 거기서 뭐 어깨 몇 센치 내리고 목 몇 센치 올리고 이런 것들이 그 패션 양재의 패턴 만드는 거랑 거의 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 사보시는 것도 패턴 쪽에 관심이 있으면 도안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책 사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도움 많이 됐어요. 양재 그때 잠깐 배운 거를 진짜 오래전이긴 한데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한짝 빨리 뜨세요. 한짝. 그래도 커플베어는 3.5mm로 뜨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미숙해 쿠심님 맞나요? 그러니까 인스타 계정은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 미스 유케쿠심님 아니면은 미수케쿠심님 어떤 게 맞을까요? 미수 미스케 미스케님 네 제가 기억할게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부시시님이랑 프로필 사진이 비슷하네요. 한림수직이요? 네, 예쁘죠. 저도 하나 또 뜨려고 시험 뜨기 했는데 갑자기 이걸 뜨고 있어요. 같은 걸 반전? 그래, 두 분이 비슷한데요? 지금 이해 못하고 있어요. MISUK 아 그렇구나. 저는 운동 진짜 안 한 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안 가고 뭐 수영장 문 닫아서 안 가고 계속 그러다가 아예 안 가고 개울 걷기 하다가 이젠 개울도 안 가고 있어요. 집에서도 안 하고 요가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의 단톡방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저랑 그 질문하는 수준부터가 달라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막 반성하고 있어요. 이 하시는 분들 보면서 뜨게 하는 분들하고 질문 라인 이게 답변이에요. 답변, 질문, 이거 답변 여기 다 아니에요. 더 있어. 선생님들도 진짜 장난 아니고요. 질문하시는 분들도 저는 진짜 제 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번 그 요가를 하려면 나에 대해서 진짜 섬세하게 관찰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질가 못해서 이게 답변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 근데 전 진짜 이런 생각을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뭐 발꿈치를 좀 더 누르세요 하면 그냥 그걸 누르고 뭐 이러지 발꿈치를 눌렀는데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지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지 그건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뜨게 하는 분들하고 단톡방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적이 없거든요. 보통은 화이팅! 뭐 열심히 뜨세요! 뭐 이제 소매 한 짝 남았어요! 뭐 색깔 예뻐요. 이렇잖아요. 뜨게 하는 분들은.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달라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요가를 못하고 있어요. 충격을 받아서 할 엄두가 안 나. 내가 할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무 우습게 봤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도리만 뜨던 사람이 제도반 들어간 기분이 이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넋놓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보고 그런 이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고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에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동영상도 찍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뜨면서 내 나이 뜨개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기로 생각했어요. 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뜨개는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코가 풀렸는지 삐뚤어졌는지 뭐 이런 거는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운동은 안 하고. 그래서 적게 먹고 운동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많이 먹히지도 않고. 운동하시는 분, 꾸준히 하는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8kg나요? 8kg는 심각한데요. 그 수영장, 저 다니는 수영장이 뭐 이래,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다가 한번 확진자가 그 건물 다녀가서 또 해서 막 거의 몇 달, 한 달을 문 닫고 있다가 또 제가 이제 그 등록한 게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등록하러 가야 되니까 그게 또 귀찮고 뭐 이러고 하니까 미루고 미루고니까 계속 안 하고 있어요. 맥주. 그쵸.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올 때만 마시기로 했어요. 혼자서도 많이 마셨었는데 그러면 제가 끝이 없더라고요. 계속 마시니까. 10kg 뺐어요. 화이팅! 그 사진 찍을 때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식구들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일단 밥 하는 게 귀찮아요. 밥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리고 설거지 하는 것도 귀찮아. 설거지를 안 하려면 밥을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한 그릇에 다 넣어서 먹든가. 설거지도 귀찮고, 밥 하는 것도 귀찮고, 뭐 해먹는 것도 귀찮고. 아, 근데 그 울랄라가 여유분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가슴둘레 막 20cm, 30, 그 원작은 38cm였나, 28cm였나. 그러니까 크게 보일 수밖에 없죠. 제 것도 되게 커요.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진짜. 아니, 뭘해 먹으면 혼자 사는데 왜 설거지가 이렇게 많은 거야? 냄비에 뭐에? 근데 시켜 먹으면 또 쓰레기가 또 많이 나오고. 진짜 김밥만 사다 먹어야 되나 봐요. 옆 건물에 김밥집 생겼더라고요. 저는 김밥 사려면 좀 걸어갔어야 되는데. 맥주 안 드시고 3kg 빠졌어요? 우와. 예, 저도 맥주를 안 마셔서 그나마 운동 안 하는데 그냥 유지는 하는 것 같아요. 찌지는 않고. 그 코로나 초반기에 엄청 쪘거든요. 남자친구가 맨 놀아가지고 맨날 술 먹고.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지방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오고 최근에 가까운 데여서 자주 오긴 했지만 그래도 주말에만 마시는 걸로 해서 조금 저기 하고 있어요. 먹는 얘기 안 하면 안 될까요? 배고픈데. 배고파요. 먹는 얘기는 하지 마요. 순6647님 안녕하세요. 예, 저 칸타빌레님 저잘 먹기는 잘 먹어요. 고기 빠지지 않고 먹어요. 견과류도 먹고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먹는 얘기 하지 마요. 사라랑님, 아, 설거지 안 하고 미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안 해도 누가 뭘할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또 집에 맨날 혼자 있는데 진짜 더럽게 하고 있으면 기분도 좀 그렇더라고요. 제천에서요? 힘들어요. 몸축나. 그러지 마세요. 유진쌤 언제 들어왔지? 나왜못 봤죠? 이게 마냥 뜨는 건가? 문이 떠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 라이브 이제 한 시간 넘어도 그냥 가나? 뭐 끊긴다는 얘기가 없네. 아까 10시쯤 시작한 것 같은데. 뜨게 하셨구나. 네. 뭐 뜨고 계세요? 마일리지 많이 쌓으셨나 봐요. 저는 자전거 무서워서 못 타요. 다른 차가 나한테 와서 부딪힐까 봐. 그리고 그 뜨개 모임 하셨던 같이 하셨던 분 중에 그 아저씨가 지나가는 할머니랑 부딪혀가지고 할머니 쇄골뼈가 부러졌나? 아저씨는 이빨이 나가고 할머니는 쇄골이 부러졌나? 그래서 병원비에 합의금에 하여튼 엄청 깨졌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샘플 일뜨개? 네, 저도 일뜨개예요. 취미뜨개가 어딨어. 그냥 일뜨개지. 그리고 또 다른 아는 분은 정확히 어떤 사고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피해자라는 것도 좀 그렇지. 어쨌든 그 합의가 안 돼서 어디다 맡기고 해서 거의 1,000만 원 넘게 날렸다 그러던데. 그 자전거도 요즘엔 사고가 나면 크게 나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랑 타야 될것 같고, 저는 혼자 지금 제가 뭐 누구랑 같이 할게 아니니까. 응? 네, 이제 새한 단이 끝났어요. 네, 근데 그 할머니가 자전거 도로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아저씨는 그냥 지나 할머니가 부딪혀가지고 하여튼 그랬대요. 근데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아, 그리고 의정부 시는 저 의정부 사는데요. 근데 주소는 포천이긴 하지만 의정부 시는 의정부 시민 시에서 의정부 시민한테 자전거 보험을 들어놨다 그랬나? 그래서 그 시에서 해준 보험이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다. 다는 얘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들어준 보험이 있대요. 본인도 모르게. 이게 이제는 한 시간이 지나가도 그냥 막 하나 봐요. 그런가? 끊지를 않네. 전에는 끊었는데. 아, 김포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다른 동네도 있구나. 몰랐네요. 근데 만약에 저 의정부 살아도 저는 그분한테 들어서 알지. 모르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아셨어요? 전 몰랐는데. 어디에 공지를 해주나요? 그런가? 저 인스타 업데이트 되고 나서 뭐 이상해. 이제 뭐 댓글이 맨 처음에 인스타 딱 들어가면 댓글 몇개 달렸다고 뜨잖아요. 근데 어느 댓글인지 모르겠어. 지금 들어가면 여기 뭐안 떠요. 안 뜨기도 하고.
아예 뜨지도 않네. 보통 이렇게 딱 인스타 처음 들어가면 여기 댓글 뭐 좋아요 몇 개, 댓글 몇개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무슨 댓글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뭐가 달렸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는데. 아, 그렇구나, 카페. 그러니까 댓글 뭐가 달렸는지 내가 그 게시물 하나하나 들어가 보기 전에는 인스타 좀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가게를 올려놓질 않나. 이거 온라인샵 아니 인스타샵. 나한테 어머 아니야 어디 갔지? 아, 내 위시리스트 이제 이거 사고 싶었던. 뜨개 한다고 뜨개 패키지만 올라오네요. 이럴 수가. 동영상도 파는구나. 제 관심 있어 했던 것들, 어? 제가 아는 우리 동네 언니인데. 네, 아무튼 얘가 인스타가 이제 돈 벌려고 하나 봐요. 이게 그냥 무작정 계속 되는 건가? 저는 한 시간 딱 되면 끊어지니까 막 그게 있었는데 아슬아슬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네요. 근데 너무 늦었으니까 사람 빼고 다 팔아요? 사람도 파는 거 아니야? 아, 카롤라이 보네모니타. 저분이 나한테 좋아요 많이 눌러주는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카롤라이 카롤라이 보네 모니타 맞나? 하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빅데이터를 써서 펼쳐서 아 이거요? 뜨고 있는 거? 얘가 다 근데 한 화면에 안 보여요 지금. 사이즈가 커서 너무 크게 뜨고 있어서 몸판 이만큼. 네, 11시 반이네. 이렇게 또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30분까지만 할게요. 이제 끝. 나무의 뜨개 수다 30분까지 하고 헤어질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자주자주 할게요. 안녕.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근데 이거 끝내기를 어떻게 하지?